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바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네,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건설제일교회를 담임하시고 전 기독주필, 기독신문의 주필이신 우리 이종찬 목사님 축시할 때 우리 부연장님 축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신 축사 중에 제일 잘했어요. 주님 많이 했어요. 많이 지받은데요. 이종찬 목사님 축하합니다. 누군지 축사해야 될지 안 모르겠는데 소망의 정원이 되게 하소서. 여기 척박한 삶의 뜰악에서 절망의 장막을 걷어내고 소박하면서도 드높은 숨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 그 이름하여 수호 새로남 교회 2012년 2월 12일 은총의 포대기에서 쌓여 탄생을 고했던 은총의 공동체, 은총의 강가에서 옛적 길고 선진들이 걸었던 선한 길, 곧 다윗의 길을 걷는 소망 공동체, 지연자의 말씀에서 시련을 극복하고 안식의 은총을 노래하는 믿음의 공동체, 개혁 신앙의 혼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빛으로 푸른 하늘을 주시려는 은총의 복음을 생명의 빛깔과 향기로 나타낼 시온 공동체, 2019년 10월 26일 개혁신앙의 요람으로 지역을 적시는 은총의 대항으로 사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영원한 순례의 길을 가는 길손들이 모여와 축복의 밝음으로 영생길을 가는 복음의 꽃으로 피어날 소망의 정원, 그 꽃들이 샤론의 은총을 소리 높여 부르는 곳, 뒷동산처럼 그윽하고 미풍처럼 따스러운 태양처럼 드넓고 소녀같이 꿈을 꿀 수원새로남이 사랑의 색깔 모두 모아 남김없는 섬김으로 생명을 불태우며 소망의 정원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하소서. 아멘. 제가 6년 1개월 동안 섬겼던 대전 새로운 교회 오종호 목사님께서 일정 있을 때 축하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새로남교회 김상준 목사님과 이봉영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새로남교회 교우들과 저의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표합니다. 수원 새로남교회는 향기나는 교회로 아름답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개척 위해 성장하여 예배당을 주님께서 은혜로 이제 완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건물은 단순히 예배만 드린 장소 아니라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터전으로 소문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드나드는 많은 분들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땀을 흘려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교회 여러분들에게 우리 집에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지역사회에 아름답게 모범이 되었던 것처럼 수원 새로남 교회이 펼쳐지는 것마다 알려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수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새 생명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수원 새로남 교회 입당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목교 새로남교회 목회자협의회 회장님께서 오늘 위치